그래서 뭐 64비트 프로그램이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 실행 파일들에 대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란 명령어도 이왕 알아본 김에 GCC만 알아보면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알아보면은 파일의 타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정보는 이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길죠. 네, 상당히 기네요. 이제 직접 보시면 되고요. 혹시 소스 파일을 주면 어떻게 되냐? hello.c라는 이 파일은 C 소스로서 아스키 텍스트, 아스키 타입의 글자들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일이라는 명령어도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ELF라고 되어 있는데 리눅스의 실행 파일들은 ELF 방식으로 이제 실행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앞부분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LF 형태의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윈도우는 P 형태의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간에 두 개는 이제 서로 상호적이진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ELF랑 PE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는 PE 파일을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윈도우 실행 파일을 하면 실행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윈도우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실행 파일들 같은 거. 그래서 윈도우용 게임은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뭐 리눅스용 게임들도 스팀에서 많이들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눅스용 실행 파일 또한 윈도우에서 실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GCC하고 마이너스 5하고 그 뒤에 새롭게 만든 실행 파일 이름을 적고 익스큐터블 파일 적고 그다음에 소스 파일을 적어주면은 원하는 실행 파일 이름 우리가 주어진 걸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실행 파일 이름은 오 옵션 다음에 주면 된다는 겁니다. 소스가 먼저 오고 나서 오 옵션이 다음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오 다음에 실행 파일 이름을 적어주고 그러면 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눅스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러한 컴공개그가 있거든요. 컴공개그.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소스 코드를 100줄, 1000줄, 10000줄 열심히 만들었다. 백업을 해놓기 전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해볼까? 그거 뭐, 소스 잘 있군. 하고,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컴파일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소스 파일이 날라갔습니다. 소스 파일에 보면은, 다르죠? 여기는 흰색이었는데 여기는 초록색이 됐죠? 실행 파일의 데이터로 지금 씻은 건데,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를 보면은, 결과 아웃풋 파일 이름으로 hello.c에서 소스 파일의 이름을 줬죠? 그래서 소스 파일이 날라간 겁니다. 실행 파일로. 그러면은, 과제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운의 명령을 입력한 그런 희생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에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